야, 야, 복습을 해야 된단 말이야. 복습, 그치? 꼭 물어보시잖아. 그러니까 지난주에 뭐 배웠지? 빨리 얘기해봐, 빨리. 오빠 얘기해봐. 지난주에... 빨리 얘기해봐. 오빠 얘기해봐. 빨리. 지난주에. 왜 날 봐요? 아, 살구꽃, 살구꽃. 무엇을 보았느냐? 살구꽃? 살구꽃이 뭘 의미하는 복숭아꽃, 살구꽃. 살구꽃? 그게 그러니까 예레미야지. 큰일 났구만, 오늘. 예레미야만. 많이 든다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셨어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따라 아주 얼굴이 환하게 밝습니다. 네. 예습을 잘해오신 것 같아요. 자, 우리 예습하기 전에 네. 우선 복습이 중요하겠죠? 아, 네. 네. 갑자기 고개들을 숙입니까? 자, 절 봐요. 절 봐요. 예. 네, 지난주 우리 마지막 시간, 장광 학생. 네. 그렇게 울라 그래. 저한테 자, 지난주 방울 할 수 있어. 마지막 시간에 네. 우리 공부한 내용 한번 네. 기억하고 지나가십시다. 예. 뭐였죠? 지금 질문을 쭉 우리가 네. 하고 있죠. 네. 네. 오늘 네 몇 번째? 질문. 아니 오늘 몇 번째 할 차례? 다섯 번째. 네. 그리고 앞에 네 가지는 다 기억하고 있죠? 네. 네. 자, 한 가지씩 한번. 자, 첫 번째 질문이 뭐였어요, 우리 김상원 학생? 너 어디에 있느냐? 예. 네. 네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예. 네. 가인한테. 물은 말만 대답하세요. 아이고야, 아 무서워. 내가 어디에 있느냐? 예, 네, 우리 대답 잘했어요. 네, 그다음에 우리 조수희 학생 두 번째 네. 질문은 네 이름이 무엇이냐? 네 이름이 무엇이냐? 누구에게 물었던 거죠? 야곱이. 그렇죠. 훌륭하다. 복습을 해야지. 훌륭해. 세 번째 우리 장광 학생. 네. 내 손에 있는 것, 네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예. 네. 네 손에 아이 아주 복습들 성실히 잘한 것 같아요. 네. 있는 것이 뭘 들었어요? 네 번째 뭐야? 무엇이냐? 자꾸 주은이가 물어봐요. 네 번째 뭐냐고. 아,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맞아. 네 번째. 오! 내가 야, 용기 잘한다. 무엇을 보았느냐? 보았느냐? 자, 우리 한 가지씩 한번 이제 짚고 오늘 공부 들어가십시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누구에게 물었어요? 가인한테요. 가인. 아담한테. 자, 다시. 아, 예. 네. 가인 아버지한테. 누구한테? 가인 아버님한테. 네. 아담이죠, 아담. 네. 범죄한 아담에게 물었죠? 네. 그래서 얘가 아까 뭐라 그런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네 이름이 무엇이냐? 누구한테 물었죠? 야곱. 그 다음에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모세. 그렇죠. 그 다음에 네가 무엇을 보았느냐? 누구에게? 예레미야. 그렇죠. 예레미야. 미안. 자, 지금 우리는 이제 오늘 다섯 번째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선 큰 틀을 하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무엇을 위한 질문입니까? 회복을 위한. 그렇죠. 하나님의 질문 속에는 항상 무엇이 전제된다? 회복. 예, 야단치고 책망하고 심판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항상 인생을 향해서 질문을 하실 때는 그것이 준엄한 책망의 형식을 취하지만 그 궁극적인 것은 어디가 목적지? 회복. 회복이 목적지. 아멘?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지난 시간 공부한 내용 중에 앞에 세 가지는 우리 지나가고 네가 무엇을 보느냐 또는 보았느냐 사실은 이 질문은 예레미야에게 두 번 물었어요. 하나님께서. 근데 뭘 봤죠? 살구나무. 예, 네, 첫 번째 그림은 살구나무. 두 번째는 종주훈 학생. 네? 뭘 봤죠? 화들짝. 북으로부터 기울어진 끓는 아~ 기억나죠 이제 네, 냄비. 네, 네. 네. 냄비 감마. 냄비. 냄비. 끓는 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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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 두 개의 그림이 각각 뜻하는 바가 뭘까? 뭐였을까요? 진노. 뭐가 진노예요? 하나님의 진노? 자, 우리는 가마가 진노. 이 당시 이스라엘 상황을 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만큼 큰 타락에 네. 던져져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 살구나무를 샤케트라 그랬죠? 기억납니까? 네. 이 말은 어디서 왔다고요? 쇼케트라는 말에서 왔어요. 이 쇼케트라는 말은 뭡니까? 잘 지키게 하여 볼 것이다. 또 거기에서 나온 말이 샤케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살구나무 가지의 그림을 먼저 보여주심으로써 이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잘 지키고 잘 따르도록 회복시키시고 볼 것이다를 먼저 보여줘요. 이 살구나무 그림을 통해서. 네. 그런데 그렇게 과정을 겪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끓는 가마를 보여주는 이유가 뭘까? 이들을 먼저 파괴하고 넘어뜨리고 뽑아내서 고치겠다라는 얘기예요. 네. 그 이 그림을 두 개로 엮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누구에게? 예레미야에게.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그 시대의 회복을 위해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그런데 네. 예레미야가 내가 여기 있사오니 가겠다 그랬나요? 아니요. 안 가겠다 그랬죠? 자기는 말도 못하고 내성적이고 사람한테 나서는 거 별로 싫어하고 좋아하고 아 이게 사람 앞에 나서는 걸 싫어하고 네. 아주 저처럼 이렇게 내성적이고 아이고 그런 스타일이었던 것 같아요. 네. 네, 비웃지 마시고 자 이제 오늘은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네. 이거 여러분들 우리 일곱 번에 걸쳐 마칠 텐데 이제 다 외워야 됩니다. 네. 네. 자 다섯 번째 질문은 오늘 뭐냐면 성경을 좀 엽시다. 네. 우리 요한복음 5장으로 넘어갑니다. 오늘 수업 하나님의 질문 5강. 내가 낳고자 하느냐? 요한복음 5장. 자, 1절서부터 저기 우리 정주은 학생부터 네. 옆으로 한 절씩 좀 윤독을 합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다섯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이는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리든지 낫게 되밀어라. 네, 계속해서 거기 38회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네, 구절은 우리 전체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자 오늘 이 구절까지의 내용 속에서 질문이 하나 있죠. 네. 무슨 질문일까요? 내가 낫고자 하는. 그렇죠. 네. 이것이 오늘 다섯 번째 질문이에요. 아. 자 오늘 다섯 번째는 따라서 합니다. 네가 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제 우리는 창세기부터 인생과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질문에 대해서 쭉 지금 검토해 오는 거예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자, 이 부분을 이제 오늘 놓고 여러분들과 나눠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자기가 살면서 이렇게 큰 수술을 받은 경험이나 또는 아주 거의 사경을 헤맬 뻔했던 그런 아픔을 겪은 사람들이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본인이요? 그럼 남의 얘기를 봐. 자기 얘기를 해요. 그런 경험 있는 사람 없어요?
사경까지는. 그렇지. 사경까지 아니지만 무지 아팠던 예, 무지 아팠던 적은 네. 맞습니다. 무지 아팠던 네. 경험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네, 뭐 저만 네. 이게 두 남자가 튼실하게 생겼는데 신통치를 못한 것 같아. 네. 우리 저기 장광호 학생은 네. 언제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저 좀 아픈 얘기인데요. 군대에 갔을 때인데 네. 군대에서 제가 신앙을 열심히 지키려고 원래 나이트클럽 DJ로 살다가 군대에서 초코파이 두 개 때문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놈의 정 때문에? 그놈의 정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그랬는데 이 기독교에 대해서 비판적인 고참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저렇게 막 때리시다가 잘못 맞는 바람에 맹장이 터졌어요. 굉장히 아팠어요. 그래가지고 두 달 동안 병원에 입원을 했던 병원에 실려가면서도 되게 아직 아니, 병원에 생활하기 힘든데 맹장이 터져. 네, 잘못 맞았습니다. 이게 맞다가 배에 있는 부분을 잘못 맞아서. 네. 다행히 뭐 간이나 그런데 위에 안 맞아서 다행이지. 사경까지는 아니었고요. 많이 아팠습니다. 네. 그건 상당히 큰 사고인데. 네. 맹장이 터질 정도. 지금 괜찮아요? 네, 지금은 괜찮지 못해 지금 많이 부어 있습니다. 네. 그때 지금도 상태가 안 좋아요. 우리 저기 상우 씨는. 저는 얘기가 긴데 괜찮을까요? 아니, 괜찮아. 짧게. 짧게. 재밌는 친구야. 네. 2010년대에 이렇게 그 폐렴이 그 심하게 걸려가지고 저는 그 폐렴인지 모르고 계속 아기를 보다가 네. 너무 아파서 약국을 가야겠다 싶어서 약국 가다가 그때 비가 오는 날이었어요. 근데 그게 폐렴인지 모르고 가다가 쓰러졌어요? 진짜 우리 영화에서 보면 이게 픽 쓰러진다고 그러잖아요. 진짜 와 뭐 세상이 빙빙 도는데 쓰러지는데 제가 뭘 이렇게 집었거든요. 이렇게 잡았거든요. 근데 뭔가 좀 찌릿한 거야. 보니까 그게 나중에 알았는데 그게 그 전봇대 전기 그런데 비 오는 날 그걸 잡았으니 그 정통으로 잡았으면 이제 감전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누워 있는데 진짜 몸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어머. 일어나야지 머릿속은 생각을 하는데 비를 다 맞고 있는데 너무 제가 화가 나는 건 그 주위에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었거든요. 아무도 안 도와주는 거예요. 슬프다. 근데 제 스스로 한 15분 누워 있다가 이거 안 되겠다 이러다 내가 죽겠다 싶어 아무도 안 도와주니까 그래서 진짜 막 기어다 싶어 해가지고 응급실에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건 거의 사경인데요. 진짜. 그러고 보니까 사경인데. 자, 그걸 사경이라고 그러는 거. 그게 사경이었습니까? 몰랐네. 이게 사경이었는데. 아유, 큰일 날 뻔했군요. 네. 네. 하나님 은혜입니다. 안 그래서 우리 상훈 씨 진짜. 오늘 여기 성사학당 교실에서도 못 볼 뻔했고. 네. 자, 오늘은 이제 병자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참 요즘 아픈 사람 많죠? 네. 예. 그리고 아픔의 경중에 관한 것은 누가 더 낫다 못하다 비교할 성격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각자 자기가 겪는 게 제일 고통스럽고 아프죠. 그건 어느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뭐 이 시대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시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자 우선 5장 1절을 한번 볼까요?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죠. 자, 네. 2절. 예루살렘에 있는 무슨 곁? 양문. 양문 곁에. 자, 우선 이게 장소로 예루살렘. 그다음에 장소는 양문. 양문. 양문은 말 그대로 양을 가지고 들어가는 문을 얘기합니다. 예, 뭐 영어에 보면 더 쉽게 좀 표현이 돼 있죠. 자, 우리가 이렇게 이걸 성이라고 했을 때 우리 서울에도 서울을 중심으로 4대 문이 있죠. 네. 예, 4대 문이 있으면 사이사이에 또 4 작은 문이 있어요. 서소문 같은 경우. 네. 또 벽제 쪽으로는 옛날에 시구문이라고 있었어요. 시구문? 시구문. 이 시구문은 뭐냐면 시신을 들고 나는 문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마다 용도에 따라서 이름을 붙이죠. 또 느헤미야 같은 경우에는 분문이라고 써요. 분문. 그게 똥문이에요. 똥문.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오물을 들고 나는 문.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여기서 양문은 제물용 양을 들고 나는
문을 얘기하는 겁니다. 양문 곁에 뭐가 있어요? 연못이 하나 있어요. 네, 베데스다. 자, 이 연못 이름이 베데스다. 베데스다라고 있어요. 베데스다. 자, 그런데 이 베데스다라는 말의 의미를 조금 우리가 어원적으로 좀 살짝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 말은 두 개의 단어가 합친 거예요. 베이트. 베이트가 뭡니까? 베이트. 벳. 집이에요. 집. 그래서 베델. 벳엘. 엘은 하나님이죠? 예. 그러면 베이트 플러스 엘 하면 하나님의 집 그 뜻이에요. 베델이라는 말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베이트 플러스 헤세드. 헤세드. 이거를 붙여서 읽으면은 베데스다. 은혜 뭐. 베데스다. 이해가 됩니까? 네. 그러니까 네. 베이트라는 집이라는 의미와 헤세드라는 단어를 합해서 조합된 용어가 베데스다라는 베데스다. 이름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헤세드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 이 말은 앞으로도 우리 성서학당 학생들은 꼭 외워두세요. 네. 성경에서 사용된 단어 중에 가장 중요한 단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단어예요. 예? 내용을 모르겠으면 아 그때 송태근 목사님이 어마어마하게 강조를 한 단어지 이렇게라도 외우세요. 네. 자, 왜냐하면 이 헤세드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잘 표현한 유일한 단어입니다. 자,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아무나 한번 저기 정주훈 학생부터 한번 얘기해 봐요.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사랑이요. 사랑. 헤세드의 첫 번째 의미가 사랑이에요. 그다음에 광호 학생. 은혜. 헤세드의 두 번째 은혜가 두 번째 단어가 은혜. 은혜. 오, 기가 막히게 말씀하시네. 또 세 번째 맞춰야 돼. 세 번째 맞춰야 돼. 큰일 났다. 부담된다. 부담. 저는 뭐 할까? 잠깐만. 치료하시는 하나님. 치료. 이 의미가 있어요. 헤세드라는 말 속에. 그다음에 상훈 학생. 제가 생각했던 거 세 개를 전부 다 얘기를 하네. 아, 또 이런. 정말 신기하다. 정말 하나님이. 뭐? 실수하지 않으시나요? 예. 질투의 하나님. 질투. 실수의 질투는 개념이 사랑의 개념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 개념. 사랑의 개념. 여기 또 하나가 우리가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 권능. 권능. 힘. 그러니까 이 헤세드라는 말 속에는 인애, 사랑, 은혜, 권능, 자비.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속성이 다 녹아진 단어가 헤세드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거를 뭉뚱그려서 딱 한 단어로 다시 요약과 정리를 하자면 자비란 뜻입니다. 자비. 자, 이게 무슨 집이 돼요? 자비의 집. 은혜의 집?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란 뜻이에요. 여기에. 이제 거기에서 벌어진 일을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하는 거예요. 네. 자, 성경을 조금 더 보십시다. 네. 2절을 보시면, 아, 3절을 보시면 그 안에 많은 뭐가 있어요? 병자. 자, 병자 중에 세 종류의 병자가 소개가 되고 있어요. 자, 우리 그 상훈 학생이 한번 그 부분만 읽어볼래요? 맹인, 다리 저는 사람, 오케이. 혈기 마른 사람. 우후. 자, 여기 보세요. 맹인. 그다음에 다리 저는 사람. 다리 저는 자.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혈기 마른 사람. 혈기 마른다는 게 무슨 뜻이죠? 혈기가 말랐다. 피가 말라. 피가 마른 거예요? 기운이 예? 뭐라고? 세약한 기운을 잃었다? 혈기 기운을 피가, 잃었다. 피가 이걸 이제 우리 다른 표현으로는 중풍병자라 그러죠. 아. 그러니까 신경계통에 문제가 생긴 사람이죠. 아. 자 보세요. 혈기 마른 자는 이런 거죠. 여기에 그 물컵이 하나 있는데 내가 머리로는 아 이거 손으로 잡아서 마셔야 되겠다 했는데 머리 생각하고 손하고 따라줘요. 못 따라줘요. 못 따라주죠. 혈기 마른 계통에 질병이에요. 자, 그런데 다리 저는 자는 스스로 못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맹인도 누군가의 안내에 의해 움직일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이 세 종류가 왜 여기 등장하는가 하면
공통점이 뭘까요, 우리 광호 학생?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다.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다는 쪽에 초점보다는 오히려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지만 그렇죠. 되는 사람. 누구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의 공통점이에요. 자, 즉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자. 이게 이 세 환자가 갖는 공통점이에요. 자, 그런데 자, 그 다음 절을 볼까요? 4절. 우리 이제 조수의 약속 한번 읽어보세요.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려라. 예. 그리고 6절을 볼까요? 예수께서 그 누운 곳을 보시고 거기 우리 광호 학생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자, 이것이 이제 오늘 주제가 되는데 네. 여기를 보세요. 자, 만약에 지금 우리 광호 학생이 네. 그 연못가에 이런 질병 중에 한 병이 걸려서 그 누워 있어. 네. 거기에요. 그러니까 그 이제 실질 이입을 해보세요. 네. 감정 이입을. 아니, 오버하지 말고. 넘기하지 말고. 청아. 자, 눈 뜨고. 멍청아. 예. 예. 눈 뜨고. 네. 아, 진대에 도움이 안 돼. 자. 여기 봐요. 예. 근데 만약에 이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네. 광우야,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스. 저렇게 해야 정답이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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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낫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베데스다 연못가의 광우는 그 대답을 못했어요. 자, 우리 광우 학생이 네.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보세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는 질문 앞에 네. 7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자, 이제 우리는 이 베데스다 연못가의 광우의 대답 속에 네. 우리는 오늘 인생의 문제를 밝혀야 돼요. 우리 정중아, 여기 네. 뭐가 문제가 될까요, 지금? 이 사람 대답 속에. 남을 지금 원망하고 있어요. 얘기 참 잘했어요. 어떻게 원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못 가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일단 자기는 못 가는 건 맞는데 내가 이러고 있는데 나를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못 가서 다른 사람이 대신 가니까 그거에 대한 이제 원망과 불평과 지적을 잘했어요. 그 원망과 불평을 했는데 그 원망과 불평의 문제점이 뭐예요? 그 문제점이 있단 말이죠. 그 원망과 불평에는 남을 원망한다는 거죠. 아니 사람들이 그러니까 날 도와주지 않는 그러니까 남을 원망하는 거지. 남을 원망하는 게 문제죠. 누가 나를 왜 도와주지 않지? 그러니까 문제를 들추자는 게 아니고 그게 진짜 교만함? 문제가 뭘까요? 어? 교만? 자기 자존감에 대한 어떤 이제 알았다. 얘기해 보세요. 진짜 낫고자 하는 사람이면 이런 것 마음도 없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들어가지. 내가 어떻게든. 스스로. 그러니까 그런 얘기도 안 하고 들어가지. 이런 생각조차도 안 하고. 자, 이제 보세요. 우리 이제 성사학당 교실의 그 장점이 난 이런 거라고 봐요.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일반 성경 독자들도 읽으면서 사실은 이런 질문을 안 해요. 본문에 대해서. 질문 안 하죠. 네. 그냥 읽어요. 근데 거기에 우리 신앙이 자라지 못하는 약점과 맹점이 있어요. 성경을 읽을 때 항상 성경의 호흡과 대화를 해야 돼요. 이 사람 왜 이렇게 대답했을까? 그냥 21세기 광우처럼 예스 그러면 될 텐데 뭐 주절주절 변명을 해요. 근데 이제 변명의 원인은 우리 정주원 학생은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교만 때문이다 또는 남 핑계를 대고 있다. 자, 그보다 더 문제가 있죠. 뭐요? 지금 거기 온 사람들은 정상이에요, 다 비정상이에요. 비정상. 그렇지. 누가 누굴 도와줘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죠. 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와서 지금 주변에 있는데 누가 누구를 도와줘요? 정주훈 학생. 네. 그래야 안 그래요? 맞습니다. 이게 베데스다 연못가의 인생의 모습이에요.
인생에는 도울 자가 없어요. 다 죄인들인데. 그렇잖아요. 예. 여기 멀쩡하면 오겠냐 말이 연못가에. 그렇죠. 그래야 안 그래요, 광화 학생?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의 자기도 모르는 꺼내놓은 대답 속에 자기 문제를 그대로 폭로하고 있는 거예요. 자, 왜 맹인, 다리 저는 자, 혈기 마른 자가 등장해요? 아까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뭐라 그랬어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근데 누가 도와줘요, 여기서? 누가? 그리고 이 사람의 대답 속에서 또 하나의 문제가 있죠. 첫째는 여기 아무도 도울 사람이 없어요. 네. 그죠? 네. 첫째가 도울 이가 없다. 없다. 도울 이가 없다. 두 번째는 뭘까요? 내가 두 번째는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간 거야? 그렇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세상은 철저히 경쟁 사회예요. 그러니까 네가 그 안에 들어가면 나는 못 들어가는 거야. 나는 고침을 못 받는 거예요. 이게 베데스다라는 연못가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행이에요. 아까 상원이 형 안 도와주신 것처럼. 죄송합니다. 자, 뭘 안 도와줬는지 모르겠지만 아까 아프셨는데 아무도 안 도와주셨다고. 아, 그 얘기구나. 그거는 안 도와준 차원 무정한 거죠. 그렇죠. 세상이 무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이제 길거리에 저렇게 죽을 수도 있는데 네. 그 위험 속에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게 무정한 거죠. 사랑이 없는 거죠. 무정한 세상. 자, 그거하고는 조금 이렇게 다른 각도입니다. 네. 어쨌든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이 연못가 주변에도 그 환자를 도울 사람이 없어요. 두 번째는 뭐예요? 경쟁 사회란 말이에요. 네. 우리 요즘 그 캠퍼스 안의 풍경을 보시면 서로 필기한 것도 안 보여주잖아요. 그죠? 그 사람이 그 필기한 걸 통해서 점수를 잘 받으면 일단 내가 떨어지니까. 이게 이제 거대한 우리 그 공교육의 방향이 잘못 맞춰진 지금 큰 문제인데 누군가 이걸 먼저 손대질 못하고 있어요. 전부 다 불안한 거예요. 옆집에 학원 두 개 보낸다네? 우리 세 개는 보내야 안심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뭐 70만 원짜리 가회한다면서 우린 100만 원짜리 해야 안심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보이지 않는 거대한 그 메커니즘에 우리가 던져져 있는 겁니다. 네. 이게 참 무서운 거죠, 사실은. 네.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 자, 그래서 두 번째 뭐냐, 경쟁사회. 그 옆에서도 경쟁사회가 벌어지고 있어요. 경쟁사회는 진정한 도울 자가 없어요. 네, 도와주면 내가 터진 밟히는데. 네. 이게 사회 구조 아니에요, 그죠?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본문을 더 조금 더 보십시다. 5절을 다시 보세요. 거기 이 환자가 병을 앓은 지가 몇 년 됐다 그랬어요?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자, 이 얘기가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를 우리가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신명기 2장을 찾아보십시다. 신명기 2장. 1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읍시다. 한 절이니까. 14절. 시작.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레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자, 가데스 바네아에서 세레 시내를 건너기까지 여길 보세요. 요 신명기 2장 14절에서 설명하는 횟수가 몇 년이에요? 38년. 오늘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병자가 앓은 횟수가 몇 년이에요? 38년이에요. 이 38년이라는 숫자는 우리가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헤맨 세월을 몇 년으로 봅니까? 40년으로 봐요. 근데 정확하게 율법을 받은 후에 공식적으로 헤맨, 뭐 헤매는 것도 공식적인지 모르겠는데
공식적으로 정확히 표현을 하자면 38년이 맞습니다. 그러면 저 38년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무슨 세월을 압축한 숫자입니까? 광야 생활. 불순종. 불순종. 광야 생활의 모든 삶을 딱 한 단어로 정의하라면 불순종. 바로 우리 광학생이 지금 말한 불순종이에요. 그래서 이 38년은 불순종이에요. 그러면 이 환자가 암시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공동체의 어떤 지금 불순종의 삶과 현장을 고발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 부분을 조금 더 보십시다. 10절을 보세요. 10절. 이날은 무슨 날이니? 아, 5장 10절. 요한복음 죄송합니다. 제가 책도 얘기 안 하고. 안식일. 이날은 무슨 날이니? 안식일. 안식일이니. 네. 자. 예수님께서 지금 이 환자를 고친 날이 무슨 날입니까? 안식일 날이에요. 그런데 안식일 날에 이런 거 하도록 돼 있습니까? 아니요. 못 하도록 돼 있어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히 이 안식일은 지금도 엘리베이터 버튼도 안 눌러요. 그래서 안식일용 엘리베이터가 따로 있어요. 아, 대단하네. 그래서 그 앞에 가면 문이 저절로 열려서 올라갑니다. 그럴 정도로 안식일을 목숨만큼 견고하게 규칙을 만들어 놓고 지켜요. 그래서 이 안식일 하는 이들은 율법의 총알화가 있을 정도로 모든 규칙, 규례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 목숨을 걸고 지키게 합니다. 그런데 저런 규칙과 규례가 율법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던가요? 아니요. 자, 안식일의 원래 의미가 뭐예요? 안식일이라는 것은 우리 그 학생들하고 공부할 때 선생님이 한번 가르쳐준 기억이 나는데 네. 선생님은 나는데 학생들은 늘 있죠. 자, 우리 간단히 이해해 보십시다. 안식일은 하나님이 며칠 동안 천지를 만드셨죠? 6일 동안. 6일 동안. 그리고 그 다음 날. 7일째 되는 날. 7일째 되는 날 안식하셔서 그날 안식일이라고 그러죠. 네. 그 7일째 되는 상훈 학생. 네. 이 클래스의 제일 이제 고참이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안식일 날은 네. 하나님이 왜 쉬셨어요? 왜 쉬셨냐고요? 네. 안식일 날 왜 쉬셨냐고요? 네. 하나님이요. 다 이루셨기 때문에. 오, 다 이루셨기 때문에 조금 네. 더. 조금 더 구체적으로요? 네, 구체적으로. 창조를 다 하셨기 때문에. 그 말이 그 말 아니에요. 구체적인 생각인데. 미치겠네 진짜. 더 이상 하실 게 없으신 거죠. 그 말을 조금 더. 조금 더. 보시기 아름다워. 네. 그 말하고 섞어서 보세요. 상훈 학생하고 우리 지금 정중원 학생. 이게 다 만들어 놓은 것들이 제대로 다 이루어서 잘 돌아가는 걸 보시면서 꼭 쉬셨다는 게 아니라 그냥 네. 다 만들어 놓은 것을 그냥 보기에 좋았더라. 네, 보고 계셨던 네. 것 같아요. 이제 이런 경우를 이제 주워 먹는다. 주워 먹었네요. 부럽다야. 맛있네요. 자, 맞았어요. 네. 지금 두 사람이 반신 얘기했는데 우리 이제 조수희 학생이 정리를 잘 했어요. 왜냐면 쉬셨다는 말은 휴식의 개념보다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이 더 이상 손댈 것 없을 정도로 네. 완벽했다. 그래서 누린다라는 말이에요. 누린다. 네. 안식이라는 말은. 그런데 누리도록 만들어 놓은 안식일을 이들은 전부 율법 조각들을 만들어가지고 그날에 백성들에게 더 무거운 멍에를 지우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모든 율법과 규례를 지킴으로써 그들이 마치 그런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처럼 자, 보세요. 지금 우리가 이 환자의 말 속에 마지막으로 걸러내야 될 중요한 초점이 하나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도리가 없다라는 것이 폭로되고 두 번째는 이 사회도 경쟁 사회였어요. 너 들어가면 내가 고침을 못 받아. 그런데 이 환자의 질문 속에 근본적인 영적인 문제가 있어요. 자, 그 부분을 네. 우리 다시 한번 보십시다. 몇 절을 보시냐면 7절,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어때요, 여러분? 이 본문만 가지고 한번 묵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아까 우리 광호 학생이 이 베데스다 연못가의 현장에 한 병인이 되어서 우리 대화를 했어요, 저하고. 네.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랬을 때 예스라 그랬어요. 네. 그게 정답인데 지금 이 환자는 뭘 지키려고 하고 있죠? 안식을. 그 자리를. 네. 아니 그 물이 움직일 때 딱 들어가야지 낫는다는 것을 맞춰서. 그걸 뭐라 그래요? 행위라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이 환자는 지금 자기 대답 속에 인간의 그 숨겨 있는 문제를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어요. 지금 자기가 거기 내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창조주 예수님 앞에서. 그냥 우리 광호 학생처럼 예,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 좀 고쳐주세요. 이러면 그걸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인생들이 기어코 거기 들어가야 된대. 근데 저 이름이 뭐예요? 베데스다예요. 베데스다가 아까 뭐라 그랬죠, 선생님이? 은혜의 집. 자비. 자비의 집. 네. 은혜의 집. 네. 사랑의 집. 그런데 기어코 뭘 지키려고 하죠? 행위. 행위를 지키려고 해요. 그래서 이것은 왜 중요한 사건이 되냐 하면 인간의 내면 속에는 끊임없이 이 행위를 강조하고 행위를 수반하고 행위를 지킴으로써 구원이 이루어지고 내가 그런 대가로 은혜를 입는다는 이런 잘못된 뿌리 깊은 교만이 있다고요. 그래서 항상 율법과 대척점에 있는 단어가 뭐냐면 은혜라는 단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베데스다 연못가는 지금 은혜의 집에 은혜에 누가 와 계세요? 예수님. 은혜의 주님이 와 계시잖아요. 주인이 와 계시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그냥 그분께 나라는 얼룩진 존재를 드리면 되는 거예요. 네. 아멘.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 그날에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고 상처를 닦아준다 그래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누구의 신부로 갈 거죠? 예수님. 예수님의 신부로 갈 거예요. 네. 우리가. 그런데 네.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에 대해서 굉장히 정갈한 모습으로 준비된다는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어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신부들은 성경에 쭉 보면 두들겨 맞은 신부들, 드레스 다 찢긴 신부들, 오만 얼룩이 다 묻어있는 신부들. 이런 신부들이 예수님이 신부라고 여기셔서 그 예수님께 신랑에게로 가는 거예요. 그때 그 모든 상처들 흘렸던 눈물들을 닦아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 결백증적인 신앙이 있다고요. 그러면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세요? 십자가에 죽으실 이유가 없죠. 그렇게 잘날 수 있는 가능성과 여지가 있는 신부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이유가 없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날에 우리의 눈물을 닦아준다는 말은 그런 신부들이지만 흠 많고 금 가고 찢기고 상처투성이 어떤 신부는 다리도 절고 다리 저는 신부가 누구예요? 야곱! 한 대 얻어 맞아가지고 평생을 남은 생을 어떻게 살았어요? 절룩거리면서 살았어요. 그런 신부들을 주님이 맞아주시고 안아주셔서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거예요. 씻어주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오늘 이 요한복음 5장에서 강조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더 낫기 위해서 행위를 지키라는 말이 아니라 그 자비의 주제이시고 자비의 주인이신 예수님에게 나오라 그 말이에요. 이것을 왜 안식일에 하셨을까요? 안식일이 갖는 성격이 바로 그 은혜를 완성하기 위해 존재하는 날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안식을 하셨다는 것은 내가 창조한 모든 창조가 더 이상 손댈 것 없이 완벽했으니 누렸다라는 개념이에요. 누렸다.
우리는 그 안식 속에 들어가기를 지금 힘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가장 견고하게 붙들어야 될 신앙의 삶과 태도는 그분의 긍휼을 구하는 게 성경적 용어로는 성결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떳떳하고 때로는 무슨 자격과 조건을 갖춰야 성결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는 율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얼굴을 들 수 없는 면목 없는 인생들이지만 이 주님의 자비하심에 의지해서 베데스다로 나가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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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은 수업을 더 이상 진행하면 다 울 것 같아가지고 오늘 수업을 그래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울지 마요. 울지 마요. 나쁜 사람.